사실 저도 첫톨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고, 누구나 첫톨에는 긴장을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긴장될 때 내가 어떤 점을 신경 써야 되는지 첫 번째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드라이버를 평소에 어떻게 하면 좀더 쉽고 편하게 칠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랜서TV입니다. 제가 오늘은 드라이버 잘 치는 방법, 특히 첫톨에서 드라이버 실수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첫톨에 드라이버 잘 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첫톨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고, 누구나 첫톨에는 긴장을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긴장될 때 내가 어떤 점을 신경 써야 되는지 첫 번째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드라이버를 평소에 어떻게 하면 좀더 쉽고 편하게 칠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대부분 첫톨에 되시면 스윙 굉장히 급해지실 거예요. 이 부분은 누구나 아는데, 어떻게 천천히 하느냐? 포커스를 내 왼쪽 어깨에 두시는 거예요. 대부분 급해지시면 왼쪽 어깨가 들어오다 말고, 왼쪽 어깨가 충분히 회전이 되지 않고 스윙을 하시게 되는데, 왼쪽 어깨가 충분히 오른발 쪽으로 와주기만 한다면 대부분의 슬라이스 미스샷은 조금 줄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슬라이스 나는 원인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궤도가 깎이기 때문인데요. 백스윙을 충분히 해주신다면 내가 인아웃 궤도로 휘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깎이는 궤도를 잡아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포커스를 왼쪽 어깨에 두고 왼쪽 어깨만 충분히 오른발로 와서 치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티샷에 들어가신다면 많은 실수를 줄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급해지지 않게끔, 급해지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왼쪽 어깨가 충분히 오른발로 왔을 때 내가 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첫톨에 임하시고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은 또 스윙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골프는 리듬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백스윙을 충분히 들어가고 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치시는 게 우리 첫톨의 목표가 될수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내가 조금 헤드 위에 많이 맞는다, 속히 뽕샷이라고 하죠. 많이 찍혀 맞아서 헤드 정타에 맞히지 못하고 헤드 위에 공이 이렇게 티만 맞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내가 백스윙 하고 나서 그립 끝으로 혹은 손으로 공을 먼저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드라이버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위에서 아래로 찍혀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백스윙 하시고 헤드가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그립 끝으로 공을 치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분들은 또 슬라이스도 많이 나실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찍혀 맞으시는 분들은 일단은 백스윙 하시고, 이때 그립이 헤드보다 공에 가깝죠. 그래서 이 그립이 공이 먼저 도착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회원님, 이해되시겠죠? 구독자분들이 백스윙 하시고, 손과 헤드 위치를 조금 바꿔서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휘두르면서 맞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백스윙을 하신 다음에, 손과 헤드의 위치를 바꿔서 내려온다. 여기서 그대로 내려오면 찍혀 맞게 되는 거예요. 백스윙 하신 다음에, 자, 헤드부터 내려온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훨씬 덜 찍혀 맞으실 거예요. 대부분 백스윙 하신 다음에 그립 끝으로 공을 치려고 하시 분들이 많이 찍혀 맞고 헤드 위에 많이 맞으시니까 슬라이스도 마찬가지예요. 백스윙 하시고, 자, 손과 헤드의 위치를 바꿔서 내려온다. 손과 헤드 위치 바꿔서.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머리의 위치를 조금만 고정시키고 치는 느낌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머리를 뒤에서 쳐야지 하면 이렇게 누워버리고, 그리고 내가 체중 이동을 많이 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나가버리고 하니까, 내가 체중 이동은 발과 발 사이에서 하는 거지, 내가 발을 막 넘어서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체중 이동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머리 위치를 조금 더 제자리에 두고, 뒤에서 치더라도 헤드가 먼저 가는 거지, 머리가 뒤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백스윙 하신 다음에 머리 위치 지키고 헤드 보내고, 머리 위치 지키고 헤드 보내고, 요런 연습은 거울 보고 하시는 게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에서 치려고 또는 체중 이동을 좀 하려고 머리를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 절대 정타를 맞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 위치를 조금 고정시키고 또는 거울을 좀 보고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백스윙하고 헤드 먼저 보낼 때 너무 뒤로 이렇게 떨어지면 절대 안 되죠. 뒷땅이 이렇게 맞겠죠. 또는 훅이 난다거나. 그래서 머리 위치를 제자리에 두고 헤드 보내고 가고,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좀 해주시면 조금 더 정타 맞추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면, 첫 톨의 드라이버 미스 안 나는 방법은, 내가 급해지기 때문에 왼 어깨가 오지 않고 치는 분들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왼 어깨가 충분히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많이 미스를 줄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찍혀 맞으시는 분들은 백스윙 가시고 나서 그립 끝으로 공을 치거나 또는 손이 내려오거나 하시는 분들은 많이 찍혀 맞으시고 슬라이스가 대부분 많이 나실 거예요. 그 때문에 백스윙 하신 다음에 손과 헤드의 위치를 바꿔서 내려온다. 손이 공과 가깝지만 헤드가 먼저 공에 내려오게끔, 공이랑 만나게끔 해주시면 조금 더 찍혀먹고 슬라이스 나시는 거를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타가 좀안 나시는 분들, 내가 뒤에서 치려거나 또는 체중 이동을 위해서 머리가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머리를 제자리에 두시고 클럽을 이렇게 휘둘러 보시면 조금 더 정타를 맞추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드라이버를 조금 더 쉽고 정확하게 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또 남겨주시고, 제가 또 좋은 레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랜서 TV였습니다. 안녕!